안녕하세요. 체코리아입니다. 아미님들 하나씩은 사셨죠? 바로 BTS와 광주요의 홍매화 시리즈입니다. 떨리는데요. 짠. 1인 면기 세트 홍매화 시리즈라고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면기, 국수나 라면이나 이런 면을 담을 수 있는 사이즈의 면기예요. 바닥에는 BTS 마크가 이렇게 있고요. 빗살 무늬로 이렇게 있어서 그립감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다음 종지 같아요. 이거는 역시 바닥에 광주유 마크가 있고 BTS 마크가 이렇게 있고 면기와 세트로 이렇게 빗살 무늬가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다음은 수저 받침대. 음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프린트가 돼가지고 아무리 설거지를 빡빡해도 안 지워질 것 같아요. 다음 색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죠? 오칠이 돼 있는 것 같은 숟가락이에요. 뒤편에 BTS 마크가 이렇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다음은 아미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이것도 역시 오칠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끝에 보면 BTS와 아미가 젓가락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영원히 같이 있는 젓가락은 한쪽만은 아무 쓸모없죠. 두쪽이 같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면기 세트 살펴봤고요. 자, 평접시 22cm 짜리에요. 자, 너무 이쁘죠? 바닥엔 역시 BTS 마크 있고 너무 예뻐요. 홍매화. 접시 위에 홍매화가 폈네요. 너무 예뻐요. 평접시 17cm짜리예요. 22cm랑 동일한 형식이고 역시 BTS 마크가 있고 너무 고급스러운 내화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만 들어있다는 거. 자, 다음은 소리잔 두 세트예요. 벨컵 2피 세트. 와우. 소리 들리세요? 술잔 같은데 역시 매화가 피어있고 그리고 하단 부분에 구멍이 뚫려서 안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 잔을 마시면 술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역시 안쪽에 BTS 마크가 이렇게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둘이서 한잔 하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일자 머그예요. 와, 너무 예쁜데요. 매화가 컵 주변에 다 펴있고 그리고 역시 밑에는 BTS 마크가 있고요. 흔적이 또 앙증맞게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있어서 따뜻한 거, 물이나 커피 마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BTS와 광주의 콜라보 제품인 홍매화 시리즈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아미라면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굿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